안녕하세요, 자기택입니다. 폭스바겐 투아렉 3세대 모델의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아, 요거 좋아. 아, 미디어 오토. 폭스바겐 투아렉은 2002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세대 모델 나오고 2018년도에 3세대 요거 나왔을 때 제가 이탈리아 어딘가 가서 요거 시승하고 막 이러면서 투아렉은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이거는 SUV계 이건 통뼈다, 골격은 투아렉이 짱이야, 요렇게 했었던 시승기가 카미디어 거기에 이제 있고요. 검은색 차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크롬 도금이 많으면은 검은색이랑 크롬 도금이랑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검은색 수트를 딱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주 잘 나와요. 흰색 차나 은색 차보다는 검은색을 강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투아렉은 폭스바겐 그룹의 SUV 플랫폼이죠. MLB 에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투아렉도 만들지만 아우디 Q7, QA, 그 다음에 포르쉐 카이엔, 카이엔 쿠페,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까지 도 다 요 골격에서 나와요. 그러면 같은 골격으로 만든 거 중에 이렇게 가격이 막 3억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1억이 안 되는 가격이란 말이야. 차는 괜찮아. 이거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랑 같은 골격 다 와요. 몰아보니까 이거 정말 골격은 진짜 끝내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적당합니다. 승차감도 잘 나오고 코너링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골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약간 좀 후들거린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팽팽해, 탄탄해. 아, 이거 진짜 폭스바 폭스바겐의 오바 엔지니어링 만들어낸 명불허전입니다. 투아렉은 투아렉이에요. 투아렉 디자인 약간만 설명해 드리면은 LED 헤드램프,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도 여러 가지로 이게 또 반사식 LED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다 스르륵스르륵 타입,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라 그러죠. 앞과 뒤가 다 스르륵스르륵 타입이에요. 휠도 기존에 있던 휠이랑 같은 모양의 휠이에요. 요거는 프레스티지 모델에 들어가는 20인치 휠입니다. 20인치 휠인데 휠이 튼튼해 보이긴 해도 휠이 20인치처럼 아주 커 보이진 않아요. 요런 데로 굵게 쓰고 요런 데 라인도 굵직굵직하게 쓰니까 휠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휠이 튼튼해 보이기는 한다. 여기다가 엣지를 쫙 넣고 여기 밝다가 어둡다가 뭐 요런 캐릭터 라인 쫙 넣으니까 본넷이 좀 더 길어 보이는 요런 역할, 요런 것도 딱 넣으면은 뭔가 넥타이 핏을 쫙 한 것 같은 그런 단정한 느낌, 뭔가 신사적인 느낌도 주면서 요 앞부분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요런 역할,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쭉쭉 빠지니까 차가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좀 더 길어 보이는 요런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금속 바 같은 거를 밑에 딱 대면은 듬직한 받침대를 밑에 딱 댄 듯한 그런 듬직한 느낌을 주면서 뭔가 밑부분을 좀 듬직하게 잡아주죠. 그리고 바퀴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부풀리면은 뭔가 좀 더 파워풀해 보인다 해서 바퀴 있는데도 조금 더 볼륨감을 좀 더 줘서 여기서 에너지가 막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멋부릴 땐 또 다 멋부렸어. 실내 디자인도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냥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여기 15인치짜리 아주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 폭스바겐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쓸만하진 않고 그냥 카플레이나 이런 거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걸로 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화면이 크니까 일단 쓰임새는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가죽 소재도 좋습니다. 이렇게 잔주름 쫙 잡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 잔주름 잘 잡히는 가죽이 부드러운 가죽이거든요. 헤드레스트는 진짜 가죽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상당히 좋은 가죽을 썼고요. 이런 데도 상당히 좋은 가죽을 썼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딱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게, 요거 뭐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존부터 그랬는데 요게 요렇게도 되고 여기도 하나 더 펼치는 거, 요거는 쓰다 보면은 정말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은 또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또 가다 보면 또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여기로 했다가 여기로 했다가 맨날 옮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 거죠. 햇빛 가리개를 이런 거 넣은 걸 보면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앉아서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는데요,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아유, 요 정도면은 뭐, 아유, 요 정도면 여기 주먹 3개 들어가고요. 이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하고, 네, 뒤로 이렇게
거의 10cm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도 요게 지금 가장 세운 상태. 이렇게 세우면은 불편하지만 트렁크에 박스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요렇게 앉으면 너무 불편하고 요 정도 앉는 게 그냥 다른 차들이 요 정도인 것 같고 조금 더 눕혀서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데 산타페나 소렌토는 여기서 더 젖혀지죠.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는 많이 젖혀지지는 않는 수준인데 이 정도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털걸이 이렇게 뒷좌석에는 열선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안 되고요. 뒷좌석의 가죽 소재도 중상급.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있고 양쪽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도 좌우가 온도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뒷좌석도 좌우가 온도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렁크는 길이가 5m가 채 되지 않고 휠베이스는 3m가 채 되지 않는 BMW X5나 벤츠 GL이나 또 제네시스 GV80이나 이런 중형 SUV 그거랑 비슷한 크기고 트렁크 넓이도 그거랑 비슷해요. 한 일주일치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짐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널찍한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다 확보를 했고 트렁크 공간 이게 뭐 바퀴 때문에 여기 튀어나와 있거나 이러지 않고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짐 공간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요 스페어 타이어는 바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끼운 다음에 여기 공기 주입기로 공기를 넣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리 같은 것도 해서 쇼핑백 같은 거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앞에 요걸 당기면은요 예, 이렇게 시트가 접힙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은 예, 평평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자 이제 누님부터 들어보고 이제 출발할게요. 무슨 다이노디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프레스티지 모델인데도 다이노디오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오디오네요. 그냥 뭐 이렇게 뭉클하거나 뭐 섬세하거나 낭창거리거나 뭐 이런 느낌 없는 그냥 소리가 나네요. 볼륨을 끝까지 올리니까 뭔가 내장재가 조금 울리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70%대까지는 울리진 않는데 80% 90%까지 하면은 내장재가 울리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음은 그렇게 섬세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비트가 센 음악은 오히려 좀 잘 이렇게 좀 해주네요. 근데 입체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감동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그냥 좀 파워는 괜찮은 그런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시속 30km로 슬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누르면은 주행 모드가 지금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그리고 차고 높이 조절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차고가 지금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낮춰지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아마 오프로드 달리거나 뭐 이럴 때 한 7cm 정도 올라가고 고속으로 달리거나 아니면은 좀 짐을 싣기 위해서 좀 낮추거나 하면은 한 2.5cm 정도 조금 내려간다 그래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느낌은 나긴 하지만 아주 막 뭐 에어 서스펜션 끝내줘요 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투아렉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도 이게 뭐 승차감을 막 끝내주게 만들어주는 에어 서스펜션이라기보다는 차고 높이 조절 오프로드도 가야 되고 또 고속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차고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한 에어 서스펜션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가면은 조금 통통 튀는 느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포트 때보다는 조금 좀 팽팽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핸들링도 좋고 골격이 워낙 좋은 차라서 기울어짐이 별로 없죠. 이렇게 큰 코너를 이렇게 드는데 차고가 꽤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꽤 뒤뚱거리질 않죠. 2.2톤이나 되는 꽤 높게 시트 포지션이 되어 있는 SUV인데도 핸들링도 좋고 선회를 했을 때 기울어짐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게 달립니다. 근데 워낙 이게 무거운 차고 큰 차기 때문에 힘은 또 엄청 좋잖아. 이 V6 디젤 286마력이나 되고 힘을 막 주체 못해서 차가 막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제어를 하면서 울컥울컥 할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커다란 SUV는 앞에 고라니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확 피하면은
피하지도 못하고 이걸 피하다가 뒤집어지거나 전복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네 바퀴를 다 전자적으로 예민하게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SUV도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됐다. 안전벨트 좀.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이 개입이 되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꽉 조여줍니다. 디젤 엔진은 뭐 시종일관 부드럽고 차분하게 잘 돌아가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차곡차곡 변속을 잘 해주고 있어서 이 동력계통에서 이 6기통 디젤 엔진이 최후의 디젤 엔진인데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만든 느낌이 납니다. 회전 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진짜 최후의 디젤 엔진이 이제 나왔구나. 그리고 디젤 엔진의 장점, 아주 묵직한 토크, 후후 나가는 거, 요것만 느껴집니다. 또 디젤 엔진의 단점이었던 터보레, 좀 지연돼서 힘이 나타나는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시동 지금 꺼져 있잖아요. 신호 대기 중이라서. 근데 신호 대기 중에 풀면은 시동 걸릴 때 크랭크 노이즈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찌찌찌찍 하면서 스타트 모드 돌고 돌릴 때 진동 생기고 막 이러는 것도 있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어우, 과속 방지턱을 넘지도 않는 것처럼 넘네. 조금 더 세게 넘어볼게요. 오, 이런 거 잘하는구나. 진짜 에어 서스펜션 답네요. 자, 여기서 유턴할 때 뒷바퀴 조향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 뒷바퀴 조향이 조금 되기 때문에 회전 반경도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코너링 할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연기관이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만든 듯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6.3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86마력에 토크가 61.2. 요 무게는 한 2.3톤 정도 되는데 2.3톤에 286마력에 뭐 이 정도면은 보통 수준인 것 같습니다. 286마력에 6초대. 지금 5초대 정도의 가속력이 느껴지거든요. 이 디젤 엔진이 토크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아주. 자, 하나, 둘, 셋. 6초 92. 아, 70, 80까지는 쭉쭉 나가다가 90 넘어서고 100 요거 갈 때 조금 딜레이가 됩니다. 자, 투아렉에는 이 자율주행 장치도 꽤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반자율주행 장치 이렇게 하면은요. 네, 그냥 뭐 정상적으로 뭐 운전대 꺾고 뭐 이러는 거 다 잘 되니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차에 안 들어가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크게 접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형 투아렉 여기까지만 하시죠. 전에 없던 새로운 신기술이 막 많이 들어간 차고 이런 게 아니라서 시승 내용이 조금 좀 부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장치들은 없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다른 차에 들어간 건데 이 차에 안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면은 아주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모델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많이 다듬은 느낌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 디젤 엔진에 변속기도 완성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MV VH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중상급으로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